안녕, 뭐하고 지내? 저는 모든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럼 남자친구는 없어? 저는 단지 질문에 대한 정보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넌 그럼 취미도 없어? 저의 역할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좀.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용 설명서 에스빈입니다. 최근에 챗GPT라는 것에 많은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챗GPT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챗GPT는 인터넷 환경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 적고, 전화번호 인증을 하라고 하니 이것도 하고 나면,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인 화면을 봐보면, 가운데 예시문, 가능한 기능들, 제한사항들에 대해 적혀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New Chat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질문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크모드가 있어 원하는 테마를 정할 수도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래 칸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언어가 영어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로 작성하면 빠르게 답을 주는데요. 한글로 작성하면 번역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답변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준 답변과 한글로 준 답변을 비교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로 랩 가사를 쓰는 것을 보자면, 영어로 랩을 썼을 때에는 라임에 맞춰 가사를 작성한 것을 볼수 있지만, 한글로 작성했을 때에는 위의 가사를 단순히 번역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로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가사를 만들어 준다던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직접 수업 문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랩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벌스랑 코러스 등을 사용해서 꽤나 긴 가사를 만들어줬는데요. 구독 버튼 눌러줘, 좋아요를 눌러줘 등 원하던 내용들도 잘 들어있고요. 파우트, 탑, 스탑과 같이 라임도 잘 살려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를 한번 검색해보죠.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동향에 관해 물어봤는데, 유엔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의 답변에서는 유엔에서는 206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4,300만 명, 2100년에는 3,300만 명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내놓았던 답변이 맞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꽤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라 했습니다. Y는 EX를 X 범위가 1에서 3인 범위에서 적분해 보라 시켜봤는데요. 정확하게 그 값이 8이라는 것을 출력시켰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시켜보기도 하였는데요. 한번 어린 왕자를 행성의 장미꽃의 관점에서 만들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장미꽃이 얼마나 어린 왕자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홀로 남겨졌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부분인데, 직접 코딩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기를 만들어달라고 해봤더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코드를 돌려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곱하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더하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프로그램 종료 명령 또한 잘 작동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해석해 주기도 하는데요. 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y는 4x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적분하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위 범위에서 답이 1550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듯이 챗GPT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데에도 계속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해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에서는 무슨 과들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이 있다고 답해 주었는데요. 학교 사이트에서 관련 학과와 비교를 해보면 일부 학과가 비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맞춤법 오류였다면서 자연스럽게 잘못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하지만 내가 잘 다룰 줄만 안다면 꽤나 좋은 도구임은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보행 안전과 관련한 세 개의 사례들을 얻고자 질문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두루뭉실하게 말하길래 질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점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결과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질문에 살을 붙여가면서 접근해 나간다면 이처럼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요. 아, 참고로 너무 많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답변을 안 해주기도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은 안 되지만 조만간 월 $20 수준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도 챗 GPT를 사용하는데 위에서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응답 시간을 단축시키고 새로운 기능 및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설명서 S빈과 함께 알아본 챗 GPT였습니다. 확실히 기존 검색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어렵게 키워드를 맞춰 검색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형으로 원하는 자료를 쉽고 정리된 모습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작 등을 할 때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내가 교차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을 통한 다양한 놀이를 해보고 싶다. 작업 등을 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댓글로 이것을 통해 해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설명서 S빈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